판별력을 써보면 이것도 계속 판별식 문제인데 b제곱에 4b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a분의 k 이게 판별식. 정리하면 4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ka.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요걸 좀 변형을 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ka 이렇게 되는데 얘는 a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ka 일단 이렇게까지 변형이 될것 같아. 그죠? 자, 여기서 a가 2b고 k가 0이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억에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판별식 자체가 기억에서 0이 되는 거지. 중문에 갖는다 말이 되는 거고. k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일단 얘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거든. k가 0보다 작으면 요만큼이 음수인데 a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요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니은은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이렇다고 해서 요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1번 이러면 될것 같고. 자, 또 판별식을 쓰면 첫 번째 판별식 쓰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a가 b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식. 자, 두 번째 판별식을 쓰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20이 되면 되지. 이거 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2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a하고 b는 지금 주사위 눈의 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좌변이 제곱수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가능한 값은 1, 4, 6, 9, 6이에요. 1, 4, 9, 16밖에 안 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a 플러스 b는 1, 2, 3, 4가 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 불가능해. 주사위 눈의 수를 더해서 1이 되는 경우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가 이제 2일 때, 자, 요때는 이제 알고 있는 게 a가 b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가 2b 플러스 2가 각각 2 또는 3 또는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2b가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b가 0이 되니까 2b 플러스 2가 3이 되면 2b가 1이 되고 b가 2분의 1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2b 플러스 2가 4가 되면 2b가 2가 되는 거니까 b가 1이 되면 되고 그때 a는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가능. a 플러스 b를 하라 그러면 답은 1번 4.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해야 돼. 절대값은 이제 얘가 0보다 클때 작을 때를 나누는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하면 되니까 첫 번째 x-2 곱하기 x 플러스 5가 0보다 클 때. 부등식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부등식 안다는 전제에서 x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때지. 이때는 그냥 절대값을 달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안에 있는 애가 나올 테니까, 얘가 20. 이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2.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2.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9 플러스 200, 129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1점 자가자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 범위가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11점 자가자가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1점 자가자가면은 2분의 마이너스 그냥 8점 자가자가가 되겠지. 4점 자가자가가 되고. 일단 범위 안에 들어가지. 음수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점 자가자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4점 자가자가. 마이너스 7점 자가자가니까 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의 합은 그냥 두근의 합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상황에서 당연히 허근이 생기겠지. 두 번째 상황에서 허근이 생길 테니까 X-2,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0, 여기서 허근이 생기겠지. 근데 어차피 허근에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고 내가 허근을 가지려면은 허근의 곱이니까 얘가 곱이지. 그래서 B는 10. 두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7 이러면 되겠고 아주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풀면은 개수가 어차피 다 지금 실수기 때문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I가 한 근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I도 하나의 근일 거고 더하면 2루트 A인데 얘가 루트 B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4A가 B가 되면 되고 양변 제곱해서 자 얘네들을 곱하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10이 되면 되겠지. 두 분의 곱 B 대신에 4A 집어넣어주면 5A가 10이고 A는 2고 그럼 B는 8이 되면 되네. 그죠?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6.